전문가와 함께 오늘 마지막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장 마감 전략 이데일리온의 서용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일단은 시장이 상승세의 탄력을 좀 이어주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. 네, 맞습니다. 지난번 2,400선을 사실 좀 위협하는 선들까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FOMC 의사록도 분명적으로 나왔고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도 0.25% 금리 인상의 베이비 스텝을 좀 단행하면서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거기에 따라 시장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오늘 종합권 증시도 그냥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 증시는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하지만 내일부터죠. 내일부터 미국이 휴장을 하고 금요일에는 또 오후 1시까지밖에 열리지 않다 보니까 대형주들, 즉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좀 크진 않다라는 점이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수급들을 살펴보시면은 개인들은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. 코스피에서는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만 300억 선 정도의 규모로서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이 1000억 이상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종목별 강세가 훨씬 더 좀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강하게 좀 반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 종목별 장세가 잘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는 훨씬 더 좀 수월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오늘 뭐 OTT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한 번 더 좀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지면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에 이어서 게임 판호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비 쪽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그쪽에서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윤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과 신재생 섹터에 대한 흐름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여러 가지 섹터를 좀 분산시켜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지 힌트도 좀 주시죠. 네, 저도 역시 좀 이슈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로온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. 네네. 이로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통신 솔루션이라든가 국가 서비스 전문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NFC에 사용되는 무선 유심을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유심칩을. 이 점이 좀 부각되는 이유는 11월 달에 애플페이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. 현대카드 독점으로 해서 좀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죠.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출시를 위해 금감원의 약관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. 결국에는 11월 30일경쯤에 이제 애플페이가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뉴스와 함께 한번 단기 시세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늘도 그로 인해서 한 3% 정도까지의 좀 상승세는 좀 이어졌습니다만 기술적인 좀 저항대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전고점자를 좀 돌파 기대감을 좀 갖고 진행을 해나가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눌림목자를 이용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주신 이루원도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종목,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